제가 모델이 되는 것은 제 분수에 맞지 않습니다.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모델 학과에 합격했을 때 많이 기뻐하셨습니다. 아버지는 교수님의 열렬한 팬이셨습니다. 물론 지금도 열렬한 지지자입니다. 교수님처럼 훌륭한 모델이 되라며 늘 제게 격려해 주십니다. 아버지는 빚을 내서라도 빌린 등록금을 꼭 갚아드릴 겁니다. 색이 안 좋아. 여전히 곱다. 선생님은 왜 이렇게 많이 늙으셨어요? 울지 마. 눈 매워. 미안해요. 정말 미안해요.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. 제가 잘못했어요. 아이는요? 내 아이는요? 오늘 오디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들래라니까 들래. 최고점과 최하점을 뺀 평균 점수입니다. 이 자리에선 최고 점수를 받은 한 명만 발표하고 개인별 점수는 과사무실에서 각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서울 패션쇼 오디션에 합격한 학생을 발표하겠습니다. 10점 만점에 9.6을 받은 민들레입니다.
아들레아, 엄마야. 네가 이렇게 큰 줄도 몰랐네. 난 뭐하고 산 거지? 이렇게 이쁜데, 이렇게 이뻐 죽겠는데. 난 그동안 너 안 찾고 뭐하고 산 거니? 그거 몸에 안 좋아. 그럼 나도 하나 줘.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? 그 입에서 그런 말도 나오네. 내가 힘들건 말건, 중풍 걸려 손 덜덜덜 떨고 침 질질 흘리는 우리 아버지 힘들건 말건 당신하고는 상관없잖아. 나도 당신 같은 여자 보고 싶지 않아. 근데 당신 잘 사는 꼴 보니까 베리 꼬이더라. 못 봐주겠어. 그래서 당신 인생 종쳐주려고 학교 들어온 거야. 근데 내가 종치기도 전에 아예 죽어버린다고. 들레야,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. 미안하다 들레야. 그런다고 내가 용서할 것 같아? 얼굴도 모르는 엄마 보고 싶어서 울고 울고 이 두 눈이 진물을 때까지 울었는데 죽는다고? 뭐야? 홀가분하게 갈 사람이 왜 울고 지랄이야? 당신은 울 자격도 없어! 미안하다. 미안하다, 들레야. 당신 망가지는 모습 보면서 실컷 웃어주려고 그랬는데 그 시간도 안 준다고? 당신 내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지? 핏덩어리 새끼 목숨 부지하고 사는지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본 적도 없지? 용서해달라고 아멘, 아멘, 아멘 그딴 소리 한 번도 해본 적 없지? 그러고도 당신이 내 엄마라고? 이제 겨우 만났는데, 엄마라는 여자 겨우 찾았는데 간다고? 가는 거나 보라고? 그게 엄마가 딸한테 할 짓이야? 내가 쓰면 어떡하라고? 엄마 그려서 시꺼멓게 따버린 내가 쓰면 어떡하라고? 들레야, 왜? 왜? 왜 죽어? 이게 뭡니까? 모델학과 1학년에 민들레 학생 아시죠? 아, 그 싸가지 없는 애요. 그 학생 졸업 때까지 낼 등록금하고 기숙사비 그리고 생활비입니다. 아니, 이걸 왜 교수님이 내십니까? 제 개인적으로 주는 장학금이에요. 입술이 좀 진하다.